윤석열의 최근 행보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분야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쪽 예산이 삭감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했더니 국힘당에서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라고 했고 이게 같은 날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8월 달에는 또 윤석열이 해경을 강화하자 이렇게 했더니 해경 예산은 또 대폭 삭감됩니다. 돈이 없어서 연구 못한다는 말안 나오게 과학 분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때한 거에 대해서는 또 연구개발 예산을 3조 원 삭감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요새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해서 윤적윤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요? 윤적윤 윤적윤 현상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자기 있는데요. 부정이구나. 네. 윤석열이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정책을 윤석열이 아니라 천공 또는 김건희 혹은 국정농단 세력처럼 이런 다른 세력이 결정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말을 그대로 부정하는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의 저주. 윤석열이 말하면 저주가 저주가 걸린다. 걸린다. 천공에게 뭘 받았는지 저주가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의 국정 기조는 일관성이 있죠.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자기 배를 불리겠다. 뭐 이거 아니에요? 장모 주머니에 채워주겠다. 뭐 이런 게 윤석열의 일관된 국정 운영 기조인데 그걸 노골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 향해서.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죠. 사실 반민중적, 반국민적 정권에게 있어서 거짓말과 사기는 필수 항목이에요. 그거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럼요. 얼마나 잘 속이느냐. 그 주댕이로 이제 정치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짓을 하는 데에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양심의 불량이 있다, 양심불량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거짓말 좀 하면 어쩔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배심.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후폭풍이 무서우면 잘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순간 하더라도. 야, 이거 했다가 나중에 감옥 가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나중에 그 비난을 더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그런 거를 안 무서워한다, 만약에. 신경 안 쓴다. 그럼 할수 있죠. 니네들이 어쩔 건데, 그래, 나 거짓말했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윤석열은 언제든지 최후에는 힘을 해결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다. 뱉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억 못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이거는 이상하잖아.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해놓고 그날 국힘당에서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자.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의 지시로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건 윤석열이 그걸 다 장악하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일일이. 밑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크게 관심도 없고. 술 먹느라 바쁘셔가지고, R&D 예산을 삭감했는지, 증액했는지 알게 뭡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연산물도 자기가 쓴게 아닌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중고래 그대로 읽는 그렇죠. 거고. 대충 이제 그 단어 조합해가지고 막 자기 말인 척 하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데 가면 거기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또. 주제에 맞는. 그래놓고 뭐, 나중에 안 하는, 그 하든지 안 하는지,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저는 윤석열은 정치에 사실 별 관심이 없다. 중요한 거에 대해서 결정을 했지. 뭐 김포 편입 이런 거를 윤석열이 일일이 다 작전을 짜겠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뭐 김어준 씨가 많이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느낌은 뭐냐면 자꾸 윤석열과 불리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배후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런 식의 표현이 전에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태호가 국가안보실을 장악을 하고 계속 이 일본 간첩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간첩설을 자꾸 제기를 하는데, 자꾸 윤석열을 분리시켜서 얘기하는 게좀전 이해가 안 됐어요. 윤석열이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안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은데, 자기가 말한 것도 기억을 못할 게 뻔하고, 완전 모르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중요한 것들은 알겠죠. 뭐, 예를 들면은 그 보궐선거? 그건 자기가 아니까 공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 내보내면 이길 수 있어. 이러고서 큰 소리 치고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한 것들은 자기가 챙기겠지만, 그 자세하게 이런 거 기억도 못할 거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 세력이 막 여러 세력들이 지금 막 파헤치는 거 아니냐, 뭐 기재부 세력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건 원래부터 하는데. 있었고요. 기재부 그렇죠. 세력은. 관료 세력들이 있는 예, 거고. 그건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죠. 이참에 기회다 싶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들 하는 거 그럴 아닙니까? 수 그럴 있어요. 수 있죠. 충분히 아, 있죠.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터졌을 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박근혜는 몰랐지 않냐 이러면서 박근혜 편 들어주고 막 네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겠죠. 윤석열 편이 누가 그러니까 되지만. 이제 이런 거지. 막 김포를 편입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래? 그게 뭔데? 그럼 그게 국토 균형 발전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래. 오케이.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사람이잖아, 윤석열이. 약간 네. 뭐냐면 서술어는 모르고 그 단어 몇 개만 조합되면 얘랑 같은 얘기네. 이렇게 좀 이해하는 속여먹기 좋고 네. 밑에 있는 그 모피안이 이런 애들이 있다면 자기들 한몫 잡기 딱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러네요. 하여튼 윤석열 거 한 신기만 안 건드리고 챙겨줄 것만 잘 챙겨주면 속여먹기 딱 좋은. 뭐 설사 들켜도 뭐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다. 근데 네. 김포가 서울시 되면 김포 땅값이 오르는. 김포 땅값이 뭐요?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 도시가 된다고 하잖아요. 해양 도시. 서울시가 해양 도시가 된다. 아, 김포에 항구가, 땅을 좀 사는 거 그러니까 김포에 그랬지. 땅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천공. 이거 두 개 말고는 해명이 안 되잖아. 왜 갑자기 김포예요? 광명도 아니고. 아, 이거 다 하든가 주변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김포에 땅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땅. 네. 네. 그래서 이거 던지고 땅값 올랐을 때 빨리 팔고 지금 빠지려고 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